001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BI 동국시럽입니다. KBI 동국시럽, 은는 동사 및 연결종 속회사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블로 중공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 및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과 토목시설물 건설 부문을 사업으로 영위 중국, 독일, 멕시코 등 해외 투자를 통하여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 기아 외 강소모비스, 폴쉐건, BMW, GM 등 각지 고객사의 모듈형 부품을 납품 중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 1107억, 멕시코 101억 등임. 기업 개요 -1955년 12월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콘솔, 크래쉬 패드, 글로브 박스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 기아 및 현대모비스의 한차 부품 협력업체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 독일 ICT사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였음 - 자동차 내외 사출품 제조 및 판매업체 주 KBI 에이스텍과 건설업체인 KBI 산업개발 주 중국, 독일, 멕시코 소재 등의 현지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토목시설물 건설 기성 실적 축소에도 주요 고객사향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주요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로 외형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원가율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된 바 수입 수수료 감소 및 외환 관련 손실 확대. 법인세 부담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에 따라 매출 규모 확대는 일정 수준에 머무를 듯.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KBI 동국시럽의 시가 총액은 67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BI 동국시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29위입니다. KBI 동국시럽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129만 3031 주입니다. KBI 동국시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BI 동국시럽의 퍼은 6.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16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8억 원, 마이너스 733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4억 원, 마이너스 237억 원, 46억 원입니다. KBI 동국시럽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6번지 88%이고 유보율은 292.1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88이며 전일 대비해서 9.20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63-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0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7일로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